아, 오랜만에 엄마랑 불량식품 실컷 먹었다. 아니, 떡볶이랑 순대가 왜 불량식품이야? 새엄마한텐 불량식품이야. 난 절대 못 먹게 하잖아. 네가 배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그렇지. 아, 네가 하도 졸라서 먹긴 했는데 내가 사준 줄 알면 너랑 나 못 본다. 알았어. 그래서 순한 맛으로 먹었잖아. 역시 떡볶이는 매운맛이야. 그치? 맞아. 근데 엄마, 현관 문자 고장 났어? 고쳐야 되는데 더럽게 무거워. 내가 해볼게. 어쭈, 남자라 이거지? 없어요? 야? 그런 거 없지. 수동약이나 밴드 같은 건 없어요? 없어. 빨간 약도? 빨리 가서 사올게. 차라리 아빠가 빠르겠어. 아빠한테 전화해, 아빠. 알았어. 동현이가 왜 다쳐? 아, 왜 그런 걸 동현이를 시켜? 그래, 알았어. 왕진. 언제 오시는데요? 뭐 가봐야지. 언제부터 개 고양이도 왕진을 다녔지? 아이고, 이만하길 다행이다. 높게 들었다 떨어뜨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, 자식아. 아, 그 애한테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해. 쥐도 남자라고 엄마 도와주겠다는데 어떻게 해? 하지 마라 그래? 아니, 당연히 하지 말라 그래야지. 어휴, 이건 나도 힘들다. 됐다. 와, 다 됐네. 어때, 내 실력이? 와, 아직 안 죽었는데! 안 죽었지. 와이프? 왜 안 받아? 그냥 알면 좋은 소리 안 하니까 기분 나빠해. 아니, 나랑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애가 다쳐서 데리러 온 건데 왜 자기가 기분 나빠? 내가 다 기분 나쁠래 그러네. 당장 받아.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내가 내 연녀야? 안 받으면 내가 받는다. 나 동현 엄마야. 동현이가 발을 다쳐서 데리러 왔어. 지금 가니까 걱정하지 마. 갈게. 가자, 동현아. 엄마 갈게. 가. 갈게. 갈게. 조심.